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단계로 북극성 3 강사용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극성 3 강사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이전에 앞 단계에서 강사용 자료가 내문서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설치라는 것은 내문서를 크리를 했었을 때 이렇게 북극성 3 신수 자료, 월별 체질 자료, 북극성 체질 자료 요 세 개가 내문서라는 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극성 3 강사용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죠. 자, 그것을 다 설치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번 시간에는 사용 방법을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북극성 3 강사용 프로그램을 띄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누구든지 하나를 넣어야 되죠.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을 한명 넣어보겠습니다. 자, 견본사주를 하나를 넣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남자고 음력으로 1922년 윤 5월 11일 진시에 태어난 사람이죠. 자, 그럼 이 사주를 가지고 1년 신수를 볼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년 신수를 보는 거는 여기 맨 밑에 체질 부분을 클릭을 하면 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년 신수 보는 거는 맨 밑에 체질 부분을 클릭을 해야 됩니다. 자, 요 체질 부분을 클릭을 하면 요렇게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내가 보고 싶은 게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아니면 2010년 12월까지 내가 보고 싶다. 요렇게 보고 싶은 달을 정해주면 됩니다. 총 24개월을 볼수 있도록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내가 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2010년 2월부터 쭉 내려와서 2011년 12월까지 1년 신수를 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2010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제가 했죠. 자, 그러면 올해 2010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해를 정해줄 때 조금만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아무런 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나타나느냐? 자, 여기서 해를 정확하게 해주고 달을 해주고 요맨 마지막 요 부분에서 엔터키를 딱 눌리면 여기 정해진 매월부터 매월까지 부분이 여기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엔터키를 눌리지 않으면 여기서 파랗게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엔터키를 눌리지 않으면 요 부분은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요 부분을 해가지고 엔터키를 눌려보죠. 자, 오른쪽에 나타난 걸 확인을 하셨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처음에 실행을 해주지 않으면 이 부분에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뭘 넣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비견이 희신일 때, 비견이 귀신일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비견이 희신일 때를 클릭을 하니까 요 문장들이 이만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비견이 귀신일 때를 클릭하니까 또 문장들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밑에 안 보이는 이 부분들은 문장이 없는 거죠.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넣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위에 부분들 문장을 여러분들이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들은 문장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해줄 때 여기서 만약에 정해준다 그러면 여기까지 문장이 들어가고 난 뒤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맨 위로 올라갑니다. 요 위로. 그러니까 문장을 정해줄 때 이제 요
중간 부분, 요쯤에서 정해주는 게 훨씬 좋죠. 왜냐하면 요 끄트머리를 하게 되면 문장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은 비견이 시신일 때 문장이 다 다르고 비견이 키신일 때 문장이 다 다르다. 그럼 요게 도대체 뭘 의미를 하는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견이 시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비견은 나를 내 일주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를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동업자 동창이죠. 그럼 이게 좋을 때는 내가 신약할 때입니까? 신앙할 때입니까? 그렇죠. 내가 신약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봐가지고 내가 신약 사주일 때는 비견 시신에 이렇게 딱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월지에 인수편인이 있다든지 월지에 비견급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신앙하죠. 자, 신앙자들은 신앙한 경우에는 비견급제가 필요가 없죠. 비견이 내한테는 아주 쓸모없는 거다. 시신이다. 기피한다. 이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사주를 딱 봤을 때그 사람이 신앙자인 경우에 월지에 인수편인이 있거나 비견급제가 있으면 무조건 신앙으로 보면 됩니다. 자, 신앙자인 경우에는 비견이 치신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쳐주면 여기 있는 문장들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자, 요두 개가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요두 개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단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이 신앙자인지 신약자인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판단하지 않으면 그 다음 1년 신수를 볼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 신약을 판단하는 걸 조금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주 원곡으로 한번 일단 들어가 보죠. 자, 이 사주가 있습니다. 자, 요 사주 같은 경우에는 갑일주죠. 자, 갑일주가 잠깐만요. 요 갑일주가 5월 한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져보는 거예요. 자, 따져보니까 월지에 지금 식신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약자죠. 근데 1년 신수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사주를 따지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그 사람의 팔십아홉이니까 현재 대운을 여기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대운 쪽을 어떡하니까 월지에 지금 비견급제가 있습니다. 월지에 비견급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신황 대운이죠. 요 부분이 지금 신황 대운입니다. 신황 대운이다. 그러면 쭉 가가지고 만약에 해자축이 있을 때 여기서 여기로 또 보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인수편인이죠. 그럼 인왕대운이니까 이것도 신앙자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내 어린 시절 21살 요 대운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월지에 관이 있죠. 그러면 내가 신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그 사람이 현재 만약에 미대운에 있다. 여기 내 갑일주가 이 사람이 한 살부터 11살 사이면 미대운이죠. 미대운이면 신약대운. 신대운이면 여기 있으면 신약대운. 여기서도 신약대운. 여기서도 신약대운. 여기서부터는 신왕. 여기서는 신약대운. 요 축에서는 개축에서는 신약대운, 신앙대운, 신앙대운. 이렇게 내 일주가 지금 현재 어느 나이에 어느 대운에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신약 대운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럼 다른 사주를 한번 더 보죠. 만약에 뭐 이런 사주가 한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 일주가 무일주죠. 자, 토일주입니다. 자, 토일주 같은 경우에는 신앙 신약 뽑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상론 50시간을 공부를 하면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걸로 한번 보죠. 자, 이 사람은 경일주죠. 자, 경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현재 50아홉이니까 53살부터 63살, 요 대운에 있습니다. 여기서 떡 보니까 월지에 비견급제가, 대운 지지에 비견급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신앙대운. 자, 요 대운을 떡 보니까 신앙대운. 요 대운을 떡 보니까 신약대운. 요거 보니까 신약대운. 여기는 월지에 관이 있으니까 신약대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요 안에 토 같은 경우에 칠양간을 전부 다 봐야 되죠. 진중을목 개수가 있으니까 신약대운이죠. 자, 여기에 첫 번째 끄도 신약대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이 사람이 신약인지 신앙인지를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지금 현재 59살이다 보니까 53살 요 대운에 있죠. 여기서 또 봤을 때 신왕대운이죠. 그죠? 신왕대운입니다. 그러면 체질로 다시 요 맨 오른쪽 맨 밑에 체질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신왕대운이니까 비견이 귀신이죠, 그죠? 이쪽으로 쳐주면 됩니다. 여기 딱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고, 만약 이 사람이 신약대운이다, 현재, 그러면 비견 귀신으로 여기 딱 잡아주면 됩니다. 요거 클릭 해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사주를 보자마자 바로 순식간에 판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강사, 생활력학 강사 정도 수준이 되는 분들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비견이 희신, 비견이 귀신. 내가 신약대운일 때는 비견이 희신, 신앙대운일 때는 비견이 귀신. 클릭을 하고 하면 이 문장이 알아서 자동으로 다 되어 있다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 01-01-02-03-04 이래가지고 문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안에 무슨 문장이 들어가 있을까? 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01-01-01-02, 요두 개는 비견급제 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견급제. 여기 0304 여기에는 식신상관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0506은 정제편제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관편관 문장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인수편인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부 똑같습니다. 요거 두 개는 비견급제라 그랬죠. 요것도 다 비견급제 문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밑에. 요줄 밑으로는 전부 비견급제. 요 위에는 아까 식신상관이라 그랬죠. 요 밑에도 전부 식신상관 문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정제편제라 그랬죠. 여기도 전부 정제편제 문장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정관편관이랬고, 요 밑에도 전부 정관편관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수편이라 그랬는데, 요 밑에는 전부 인수편인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문장들이 다 똑같습니까? 비슷합니다. 자, 비견급제 문장이 있는데, 자, 어떤 가족이 사주를 봤습니다. 가족이 보통 한 5명 정도 되면 비견급제 똑같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견급제라 그래도 말을 요리 바꾸고 조리 바꾸고 요리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비견급제지만 말을 요리조리 조금 바꿔놨습니다. 자, 여기는 전부 식신상관이지만 말을 요리조리 식신상관을 바꿔놨습니다. 요것도 정제편제지만 말을 요리조리 바꿔놨고, 정관편관이지만 말을 요리조리 바꿔놓고, 인수편이지만 바꿔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바꿔놨는가?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바꿔놨습니다.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자, 이 사람은 비견급제가 귀신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신앙사주다 보니까 비견급제가 귀신입니다. 자, 신앙자는 비견급제 요거죠.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이 귀신이니까 여기에 좋은 말이 있겠습니까? 나쁜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쁜 말이 있습니다. 비견급제가 귀신인 사람들은 인덕이 없고,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공경을 취하고, 자칫 잘못하면 재물이 나가고, 심한 경우에는 내 몸을 상하고 다치게 되고, 뭐 저것저것 해가지고 여기에는 전부 비견급제가 귀신일 때 나쁜 말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앙자들은 인수편인도 좋은 말이 있을까요? 나쁜 말이 있을까요? 인수편인도 귀신이죠. 그러니까 전부 여기도 나쁜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수편인이 귀신이며 문서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보고 소화도 잘안 되고, 그리고 집도 별로고 직장도 별로고, 또 하는 일마다 다안 되면서 까딱 잘못하면 이동하게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전부 나쁜 말만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비견급제 귀신인 사람들은 신앙자죠. 자, 신앙자들은 식신상관은 뭡니까? 전부 귀신이죠. 좋은 말. 그다음에 정제편제도 좋은 말. 정관편관도 좋은 말. 그러면 이렇게 비견급제가 귀신인 사람들은 신앙자다 보니까 비견급제하고 인수편인은 전부 나쁜 말, 그다음에 식상, 재관은 전부 좋은 말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 좋은 말들이 요리조리 바꿔가지고 들어가 있다. 자, 이게 포인트인데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신약사주입니다. 자, 신약사주는 비견이 희신
비경급제이 되죠, 그죠? 그럼 여기 딱 잡으면, 자, 신약자는 여기 비경급제, 또는 쭉 전부 요 밑에까지 모조리다, 요 부분은 전부 비경급제 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좋은 말 들어가 있을까요? 나쁜 말 들어가 있을까요? 신약자니까. 자, 신약 사주는 비경급제 시신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조리 좋은 말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신약자는 인수편인이 뭡니까? 시신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모조리 좋은 말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까와는 반대죠. 자, 그 대신 신약자가 식신, 상간, 정제, 편제, 정관, 편관을 쓰면 이건 좋습니까? 나쁩니까? 신약자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하고 동업, 동창을 하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자기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인수편인 비경급제만 써야 되는데, 식상 움직이고, 그다음에 재물을 탐하고, 지 나름대로 뭐 독립선언을 하고, 식상 재관은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거 모조리 귀신이다 보니까 요 부분에는 전부 별로 안 좋은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에는 총 240가지의 문장이 신약 신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가지 문장이 되어 있어. 곱하기 2로 해가지고 500가지 문장이 서로 조합 조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저희들이 매년 바꿉니다. 올해 썼던 문장을 내년에 쓰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 문장을 또 바꾸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문장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문장을 바꿔도 되고 요 안에서 자동적으로 다 만들어지도록 돼 있죠. 자, 그러면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0101, 01-01, 01-02, 요쪽에는 전부 비경급제가 들어가 있다. 여기는 전부 01-03, 01-04, 여기는 전부 식신상관이 들어가 있다. 여기는 정제편제가 들어가 있고, 정관편관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모조리 인수편이 되어 있다. 자, 근데 이게 비견입니까? 이게 급제입니까? 아닙니다. 비견급제 이걸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게 급제일 수도 있고 이게 비견일 수도 있고 또 급제, 비견, 비견급제 막 상관없습니다. 이거 이게 식신입니까? 이게 상관입니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식신상관, 식상 이렇게 해가지고 정제편제 이것도 구별하지 않고 모조리다. 뭐 이게 편제일 수도 있고 정제일 수도 있고 문장을 비슷하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음간일 때, 양간일 때 이거 자체가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프로그램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만들어 놨죠. 정관편관도 구태여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거 편관, 정관 뭐그 말이 그 말이죠. 인수편인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단 내가 신약하냐? 그러면 비견이 희신이다. 내가 신앙하냐? 그러면 비견이 귀신이다. 신약자 딱 클릭을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조리 비견급제하고 인수편인은 좋은 말, 식상, 재관은 나쁜 말. 자, 비견이 귀신, 이거는 신앙자죠. 자, 신앙자는 비견급제, 모조리 나쁜 말, 요거는 인수편인도 모조리 나쁜 말, 식상, 재관은 모조리 좋은 말로 되어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완전히 이 프로그램이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 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중에서 저희들이 김아무개라는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을 한번 해보죠. 이 사람은 지금 61살입니다. 그럼 51부터 64살, 요 대운에 있죠. 개가 신으로 갔습니다. 자, 개가 다른 자기 사주권 볼 것도 없죠. 1년 신수는 개가 신으로도 갔었을 때, 여기에 인수편인이 있죠. 그죠? 인수편인이 있습니다. 인수편인이 여기 또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수편인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인수편인 비견급제 있으면 뭐라 했습니까? 신왕자라 그랬죠. 그죠? 신왕자. 그러면 이 사람은 신왕자구나. 신왕자구나.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2010년도죠. 그죠? 여기에 만약 2011년을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2011년, 12년을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눌리면 요 밑에 달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올해는 2010년을 보니까 내가 지금 신왕 대운에 있으면서 올해 2월 달떡 보니까 정관편관 2, 3월 달은 정관편관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걸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 지금 내가 신왕 대운에 2월 달에 정관편관이구나. 정관편관 요것만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월 달을 볼 때는 12월 끝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밖에 이걸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월달 걸볼 때는 정관편관이구나 하는 걸
딱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갑니다. 체질러. 그러면 2010년 2월달부터 2010년 12월달까지 내가 보겠다. 맨 마지막에 여기서 12월까지 딱 보겠다 하고 엔터키를 쳐주랬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2010년 2월달부터 2010년 12월달까지. 자, 그러면 아까 신앙자였습니까? 신약사주였었습니까? 신앙사주죠. 그럼 여기다 클릭해 줍니까? 여기다 클릭해 줍니까? 자, 신앙자는 비견이 귀신이니까 여기다 딱 클릭을 해주죠. 자, 그리고 여기 첫 번째 2월달, 올해 2월달에 아까 정관편관이 나타났죠, 그죠? 그러면 정관편관이 어디로 했습니까? 요거는 비견급제, 요거는 식상, 요거는 재, 정관편관 여기죠, 그죠? 요 부분을 시작해도 되고 여기도 시작해야 되고 여기도 시작해 어디를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자, 그럼 요거를 아무리 클릭을 해도 뭐 이거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여기서 첫 번째 거딱 시작할 거다. 2010년 2월달부터 요거 딱 하면 색깔이 바뀌죠, 그죠? 한번더 눌리면 색깔이 바뀝니다. 그럼 아까 정관편관 요거죠? 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 눌리도 됩니다. 요거 눌리도 되고, 요 눌리도 여기 어디를 눌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밑에 거는 눌리면 여기서 끝나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되도록이면 위에서부터 요쯤에서 눌려주면 되죠. 자, 여기서 하나, 그럼 요두 번째 눌리겠습니다. 자, 딱 눌리면 끝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월별 운이 벌써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2010년 운이 2000, 요게 지금 다 저절로, 한 개만 딱 정해주면 저절로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식으로 다른 걸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니언이라는 사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게 지금 55살이죠? 자, 55살 지금 정일주가 대운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관황대운에 가 있죠, 그죠? 자, 관황대운, 내가 일주가 대운 밑에 관이 있으면 이건 신약자입니다. 자, 신약 딱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0년을 뜻 보니까 2월달, 3월달에 식신상관이 나타났죠. 신약의 식상. 요거 딱두 개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다가 오른쪽이 체질로 들어갑니다. 그럼 2010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엔터키를 쳐줘야지 여기 다 바뀝니다. 자, 엔터키 딱 쳐주면 싹 요거 없어지면서 바뀌어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아까 이 사람이 신약이니까 비견 귀신 요거 쳐주면 안 되고 여기다가 딱 해줍니다. 그러면 요 문장이 다 알아서 바뀌어져 있죠. 그리고 첫 번째 거딱 눌리고 난 뒤에 아까 뭘 했습니까? 식상이죠, 그죠? 식상에서 시작합니다. 요거는 전부 비견급제고 요게 식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 어느 부분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요 부분 딱 시작하면 딱 하면 문장이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장이 저절로 들어가지고 인쇄를 눌리면 저절로 인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더될 때까지 자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국을 한번 보죠. 어뢰인을 자, 뭐 이번에는 이연이연이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도 정화일주죠. 자, 이번에 58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보니까 인왕입니다. 자, 인왕이니까 신왕대운이죠, 그죠? 신왕대운에 여기 이제 여기 또 똑같이 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체질에서 봐서 신왕이니까 어디에 클릭을 해줍니까? 여기 클릭해 주죠, 그죠? 자, 2010년 2월부터 10년 12월 뭐 만약에 뭐 11월까지 한다. 엔터키를 딱 눌리면 2010년 여기서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딱 마우스를 색깔이 바뀌도록 해놓고 아까 식상이니까 요거는 비견급제 식상 요 부분 눌러줘도 되고 여기 눌러줘도 됩니다. 이 사람 따라 가족이 여러 명이면 아빠는 여기, 엄마는 여기, 그다음에 뭐 자녀분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눌려주면 요 문장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문장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눌리면 아까 니언님의 월별 운세 설명해가지고 이달의 건강 점수 해가지고 조심하면 좋은 날 하고 뭐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까 요거는 뭡니까? 식상이죠. 식신상관 요거는 재 밑에는 관. 다음 페이지 보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이 나타납니다. 자, 이 문장들은 다 바꿀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조심하면 좋은 날 이거는
보통 이제 천지동, 천지압, 천지충, 그다음에 공막날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보면 거의 한 달에 뭐한 5일, 6일 정도는 항상 나타납니다. 근데 이날 꼭뭔 일이 생기는 건 아닌데, 뭔 일이 생기면 거의 이날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부 양력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 체질 어떻게 하는가, 월별 운세 어떻게 하는가, 납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요 위에 있는 요 체질, 요거 하나하나 적는 거를 상세히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 뵙겠습니다.